있습니다. 안에서 대피하지 못했을 경우 연기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아야 합니다. 연기가 많을 때는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따뜻한 기체는 위로 뜨는 성질이 있어 아래쪽은 열기가 덜하기 때문에 화재 현장에서 빠져나올 때는 아래쪽으로 엎드려 기어나와야 합니다. 잔인한 파마의 소나기. 젖은 수건 한 장이 당신을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산업 현장. 그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위기탈출 넘버원이 뭉쳤다. 안상태, 우상호 수사대, MSG. 높고 푸른 하늘 아래 음악에 취해 가을 분위기를 한껏 내고 있는 남자, 안상태. 진짜 없게 생겼어.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상극적 일만 남겨둬야지. 요즘 연기에 물어보셨어요. 남자의 계절, 가을. 잘해요. 외롭다. 바로 그때 무슨 행운인지 미녀 한 명이 안상태의 눈앞에 지나갔는데, 가만히 있을 리 없는 안상태. 왜 그러세요? 왜 이러세요? 오빠 뭐야? 트렌치 코트를 입은 안상태를 치안으로 오해한 여성. 자기야. 그럴 수 있죠. 자기야. 왜 그래? 치안이야. 뭐? 지아? 지아식이. 마침 나타난 남자친구에게 오해를 받은 안상태는 제대로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상하다. 결국 눈에 부끄러운 훈장 하나를 달았는데. 아, 더워. 왜 입고 있어? 아우, 더워, 진짜. 짜증나고, 진짜. 멋스러워, 멋스러워. 이윽고 김나태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왜? 아우, 더워, 진짜. 왜? 안상태는 긴급히 출동합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공원 조성을 하는 곳. 지금 이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대체 사인이 뭡니까? 쯔쯔 가무시증이요. 쯔쯔 가무시? 지금 혀 차셨어요? 나 지금 불상 맞아가지고 멍들었다고? 아니요. 쯔쯔 가무시증이라고 병명이요. 아, 그 진드기에 물리면 걸린다는 그 병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안 그래도 요즘 조심하는 기간이라 긴 팔, 장갑, 장화를 신고 풀밭에는 앉지도 않고 조심을 했는데 걸렸지 뭐예요. 걸린 줄도 모르고 일을 하다 그만. 그래요. 소장님, 그럼 현장으로 가봅시다. 사건 현장으로 가는 안상태.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안상태. 한 시간쯤 지났을까 모습을 드러내는데, MSG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이 아닙니다. 뭐하는 겁니까 지금? 벌레를 좀 무서워해가지고요. 그렇게 오버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냄새야? 무슨 냄새지? 아, 너무 향수를 많이 뿌렸네. 들이부었어, 들이부었어. 아니 뭐 저기 이제 가을이고, 예, 뭐 좀 내려고 오늘 뭐 트렌치코트도 좀 입고 향수 뿌리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됐어요. 목이 다. 김씨도 가을을 탔는지 그렇게 멋을 부리고 향수도 많이 뿌리고 왔었는데, 그럼 혹시 그 사람도 외로움을 많이 탔나요? 맞아요. 그 외로워하고 우울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콜릿이랑 사탕을 많이 줬었어요. 기분 좀 좋아지라고. 한참 진지하게 얘기를 듣고 있는 안상태. 그 어깨에 방아깨비 한 마리가 앉았습니다. 어? 병원님, 어깨. 네? 어깨 뭐?
유난히 벌레를 무서워하는 안상태는 오보를 하다 넘어지고 맙니다. 그 바람에 상처가 나고 말았는데. 아, 아파. 짜증이 있는 대로 난 안상태. 아니, 도대체 긴 팔에 장화까지 신고 풀밭에 앉을 일도 없었는데 왜 걸린 거야? 당초 해답을 찾지 못한 안상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수사를 하는데요. 죽은 김 씨가 긴팔을 입고 작업을 한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죽은 김 씨는 긴팔로 하나도 모자라 두 개씩이나 입었어요. 패션에 남달라서 그런지 작업복 대신에 자기가 가져온 옷으로 깔맞춤해서 입었어요. 이 더운 날씨에 긴팔을 두 겹씩이나 입었다. 아! 바로 그거였어! 가을철 야외 활동 시 털 진드기에 물려 쉽게 걸릴 수 있는 발열성 질환인 찌찌가무식증. 공원 조성 작업을 하던 김 씨는 그 위험에 대비해 긴 옷과 장화를 착용하고 바닥에 앉거나 눕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찌찌가무식증에 걸리게 됐는데 그 이유는 그가 했던 어떠한 잘못된 행동 때문. 자, 그렇다면 야외 작업 시 피해야 할 이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보시는 대로 뭐 김 씨가 야외에서 찌찌가무식증에 걸렸습니다. 그럼 무심코 뭐 어떤 했던 행동 때문에 이 병이 걸렸는데 어떤 실수를 한 걸까요? 아, 그 친구 여러분 많이 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수를 뿌렸다고 했어요. 향수도 많이 뿌리고 또 초콜릿하고 다른 음식을 많이 줬기 때문에 많이 먹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벌레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단 거나 단 냄새나 향수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벌레들이 많이 꼬이게 돼 있어요. 정답은 바로 그것입니다. 쟤 바보죠? 저 바보예요. 확인합니다. 알았어, 알아, 나 알아, 틀린 거. 여러 가지 예상을 하실 수는 있겠는데요. 지금 날씨가 가을철이었지만 굉장히 더웠어요. 가을철에 네. 옷을 여러 개 입고 있고요. 그렇다. 예를 들어서 서인국 씨 같은 연배의 남자아이들이 바깥에서 더운데 뛰어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이런 행동을 하면 엄마한테 야단 많이 맞아요. 그렇다. 일단 옷을 두 겹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더운 그 철에 그리고 이렇게 삽질을 하셨죠. 네. 네, 이렇게 하시면서 땀을 굉장히 흘리셨습니다. 그렇고 이제 흙을 묻히는 직업을 하셨는데 집에 들어오셔서 잘 안 씻었습니다. 야, 웃는다. 네. 정관님 웃어. 빵 터졌어. 잘 안 씻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땀을 많이 흘리니까 이렇게 땀을 닦았습니다. 네, 흙을 묻은 손으로. 오. 네. 손에 묻어 있던 거를 땀 닦으면서 했던 거를 해충이 여기서 물었어요. 여기서 물었어요. 그래서 찌찌가무시가 걸렸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뭐예요? 안 씻어서 손을 안 씻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땀을 흘렸어요. 삽질을 했어요. 그 흙 묻었어요. 네. 해충 여기 묻었어요. 땀 닦았어요. 그 여기 물었어요. 찌찌가무시 걸렸어요. 하셨어요. 외국인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사장님 고마워요. 다들 이해하셨죠? 준비됐어요. 자, 확인합니다. 이해 안 됐어요? 아니, 다시 설명해 드려요? 이해 됐어요, 서영국 씨. 네, 알겠습니다. 네. 추석 특집 아침에 나오시는 분들인데 이런 말도 가지신 분들이. 자, 확인합니다. 밖에서 옷을 이제 작업복도 아니고 더우니까 훌러덩훌러덩 벗잖아요. 더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나무 위에다 걸어놓고 잔디에도 넣고 와가지고 옷을 아무데나 훌렁훌렁 막 벗어 던지면 이제 집에서 이제 혼나죠. 굉장히 간단한 걸 어렵게도 생각하시네요. 자, 확인합니다. 그래도 불안하긴 하다. 안상태 무사고 수사대 MSG. 정답은
풀밭에 벗어놓아